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색연필의 다양한 사용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색연필 기법과 효과에 대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시고 이 강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색연필 표현 방법에 있어서 거기서 주름 표현만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요. 색연필 흐린색으로 스케치를 해주시거나 연필로 스케치하시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 부분, 좀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책에 있는 거는 유성 색연필을 사용한 거고요. 책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성 색연필 사용해서 지금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름 표현 간단히 했고요. 검정색이면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단이 회색인지 혹은 검정색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모양이 맞네요. 그냥 밀어, 한 번에 밀어주세요. 매끈한 원단이면 좀 이 붓질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붓질을 많이 해주셔서 매끈한 원단이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이 디자인할 원단을 생각하면서 붓질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채화 색연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색을 고르게 칠하고 그라데이션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렇게 그림이라는 것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유성 색연필로 조금 더 강조할 부분 강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면 앞으로 상상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만 알고 그 주름에 관한 것들은 지금 원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다음에 적용시키시면 간단하게 주름의 폭이라든지 또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 도구를 사용한 것이 잘 안 보였잖아요. 하나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성 색연필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바탕이 좀 더 거칠게 나오고요. 지금 밝은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을 화이트로 나중에 살려주는 것과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수성 색연필과 유성 색연필 사용법 좀 자세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라인이 너무 밝다 그럴 때는 유성 색연필 살짝 녹을 수는 있으나 다 녹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수성 색연필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이 라인의 색을 좀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성 색연필과 유성 색연필 차이점 이해하셨나요? 연필로 살짝 스케치를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수성 색연필로 해보겠습니다. 프리츠는 주름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름의 방향이 형성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이 접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선을 놓고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놓고 인체의 전체적인 몸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밝은 부분을 첨부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연필을 사용해서 어떻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의 이 포즈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에는 유성 색연필로 제가 주로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유성 색연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다음에는 또 수성 색연필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